100억 마리가 아니라 1000억 마리를 넣었다 하더라도 다 죽으면 소용없는 거예요. 맞아요. 캡슐안이 아무리 거기다가 뭐 몇백만 마리를 넣었어도 그게 다 죽어버리면 그냥 우리가 가루만 껍데기만 먹는 거예요. 네. 아무 소용없는 거죠. 유산균은 먹었을 때 살아서 장에까지 가야 돼요. 네. 살아있는 채로 장에 도착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제 시즌2 접어들어서는 이 시절에는 뭘 강조하느냐, 다른 제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. 네. 유산균 이야기는 네. 끝까지 여러분이 드실 때 끝까지 살아있는 상태의 균이 몇 마리다를 보장해드린다고 얘기를 해요. 네. 그게 100억 마리예요. 네. 그러니까 시즌1에서는 100억 마리를 넣었어요. 네. 그렇지만 100억 마리 다 살아있다고 보장은 못해요. 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수는 10억. 네. 그러니까 유통기한 마지막 날 여러분이 네. 잘 보관해서 드셨다 하더라도 네. 유통기한 마지막 날에 어떤 캡슐은 100억 마리 다 살아있을 수도 있고 네. 어떤 거는 절반만 살아있을 수도 있고 네. 그래도 최소 10억은 살아있습니다라고 보장했는데 네. 그때는 그런 멘트가 없었죠. 왜냐면 몇 마리 넣었느냐가 중요하니까. 네. 요 시즌2에서는요. 100억 마리가 유통기한 3년 동안 계속 살아있다라고. 그러니까 몇 마리 넣었는지는 100억 한 마리도 넣을 수 있고요. 네. 100억 10마리가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. 네. 어쨌거나 네. 100억 마리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기한 마지막 날까지 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상온에서. 상온에서. 휴가 가실 때도 이제 그냥 가방 속에 쏙 넣어서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. 물 바뀌고 나서 어머 우리 애들 걱정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유산균 매일 아침마다 챙겨주시면 되는 거고요. 자, 오늘은요. 자, 제가 사실은 이 얘기만 저희가 한 시간 내내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가격이 너무 좋거든요. 네. 백화점에서도 보시고 다른 홈쇼핑에서도 물론 보실 거예요. 한국 면세점에서도, 기내 면세점에서도 보시는 바로 그 제품이에요. 네. 백화점에서는 한 병이 아예 92,000원 판매가 되고 있는데 네. 38,800원. 세상에. 4만 원에서 1,200원 뺐네요. 네. 이 가격을 지금 바로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. 런칭 2주년 특집 방송, 세일 방송입니다. 저희가 세일 방송을 런칭 2주년 지금까지 이번 세일까지 해드린 적이 없었어요. 네. 세일을. 근데 이렇게 가격 뚝 떨어지죠. 그래서 네. 1,9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1,5로 시작하는 거예요. 네. 너무 좋죠, 가격. 네. 저희가 박스당 가격 따져봤더니 26,534원 꼴이에요. 이게 두 달치예요, 여러분. 방송 최저가 찬스입니다. 가장 싸게 사시는 거예요. 자, 오늘 유산균 이야기. 벌써부터 저희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시거든요. 오늘 좋은 조건으로 3 플러스 3 완벽 더블 찬스로 6박스 12개월분 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